말씀을 나누어요. 제자들을 위한 기도. 아버지, 때가 왔습니다.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.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되었습니다. 영원한 생명은 참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. 세상이 있기 전부터 아버지 곁에서 내가 누리던 그 영광을 아버지와 같이 누리게 해 주십시오.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 내게 맡겨주신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잘 알려주었습니다. 처음부터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던 이들을 내게 맡기셨습니다.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. 지금 이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.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. 이들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 진심으로 깨닫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. 아버지,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.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.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 덕분에 내 영광이 나타났습니다.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지만 이 사람들은 세상에 남습니다. 거룩하신 아버지,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.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.